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초들 옆에다가 파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세 가지 흙을 나눠서 심었잖아요. 달걀 껍질, 바나나 껍질, 달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 이렇게 세 가지 흙으로 나눠서 심었는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영양 그 물로 이렇게 이제 자동 급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달걀 껍질이 참잘 자라는 것 같아요. 달걀 껍질이 참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껍질은 이렇게 자라고요. 그리고 바나나하고 달걀 껍질 같이 합친 것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튼튼하게.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영양이 많은 거는 이제 이거는 약간 달걀 껍질이 약간 웃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웃자라는 이유가 이 밑에서 물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좀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잘 자라고요. 이 바나나 껍질이 아무래도 가장 덜 자라는 것 같고요. 달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 같이 있는 것도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서요. 이렇게 파로, 파가 몸에 좋은 것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파로요, 저는 물론 각종 국이나 뭐 이런 데다 양념으로도 먹지만 야채들하고 섞어가지고요. 식빵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계란말이도 해 먹고 있어요. 제가 고 계란말이 한거 하고 식빵 한 거,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야채들, 양배추와 요 파를 가지고요. 제가 그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채 샌드위치. 먹다 남은 빵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 아이들을 채를 썰어 볼게요. 야채를. 네, 야채를 이렇게 대파하고 양배추, 그리고 저게 뭐지, 이름이? 아, 당근. 이렇게 세 개를 썰어가지고요. 요거를, 샌드위치 하나 만들 만큼 계란 한 개에다가 섞어줍니다. 이거를 다 쓰면은 또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요. 한 3분의 1 정도씩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소금 한 꼬집 섞어서 요걸 후라이팬에다가 샌드위치 위에 넣을 만큼 이렇게 계란을 좀 네모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저는 치즈도 하나 얹을게요. 네, 이렇게 치즈를 하나 쫙 얹어서 빵 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빵 위에다 이렇게 올렸고요. 여기 소스는 그냥 토마토 케첩하고 마요네즈로 할 겁니다. 지금 마요네즈가 좀 떨어졌는데 그냥 토마토 케첩만 우선 할게요. 는 지금 이제 마요네즈가 없어서 허니 머스터드를 쳤고요. 이 위에다가 뭐 사과 같은 거 있으면 사과도 얹어서 먹으면 좋고. 저는 이렇게 항상 파와 야채들을 썰어놔요. 썰어놓고 뭐 계란말이를 해먹을 때도 있고 계란을 부칠 때도 있고 또뭐 이거를 야채끼리 또 전을 부쳐 먹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번 제가 계란말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란말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계란을 풀었고요.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서 요 야채 있잖아요. 요거를 섞어줍니다. 야채는 이렇게 양배추와 당근 등뭐 다른 것도 있으면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파를 좀더 많이 넣을게요. 파를 좋아하니까, 파 냄새를 좋아하니까 파를 좀더 넣습니다. 또 이렇게 양념이 너무 많으면 이게 계란말이가 잘안 되니까요.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고요. 아, 네. 요거,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요. 계란, 이렇게 구워줬습니다. 네. 미리 후라이팬은 달궈놨고요. 네, 지금부터 계란말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말아봅니다. 여기부터 말아줄게요. 좀 앞으로 당겨주고,
여기 계란이 너무 많으면 잘안 말아지니까 밑으로 좀 계란을 당겨주고요. 계란을 말아봅니다. 아주 옆으로 마는 게더잘 말아질 것 같네요. 옆으로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 정도 한두번 정도 말고 또 여기다가 옆에다가 나머지 계란을 부쳐줍니다. 계란을 부어줘요. 나머지 계란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줄게요. 이렇게 부었습니다. 나머지 계란을 부어서 이어주세요. 두껍게. 제가 요리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되진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졌고요. 이렇게 이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또한 번, 네. 거의 익어가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뒤집은 상태고요. 이렇게 익혀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좀덜 익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익혀가지고 제가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도마 위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요거를 좀 약간 식힌 다음에 짝짝짝짝 잘라서 먹으면 됐고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지금부터 저는 맛있게 얌얌 밥을 먹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파를 키워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해 먹고 있답니다. 콩나물 국에도 넣고 콩나물 무침에도 넣고 네, 지난 영상에 제가 요 대파의 효능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대파로, 맛있는, 계란말이를 해 먹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